새로운 코너를 하나 또 추가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머리 식히는 타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코딩하고 뭐 하느라고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쓰는데 한 번씩 이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머리 식히는 타임 해서 머식타, 줄여서 머식타입니다. 그죠? 머식타. 머식타 이러니까 꼭 경상도 말로 멋있다. 그렇죠? 경상도 말로 멋있다 라는 말하고 비슷하네. 예. 어쨌거나 머식타 타임은 이제 간단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딱히 이렇게 뭐 오픈에시 플랫폼하고 사실 연관은 좀 있어요. 연관은 있는데 일단 이제 코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총 99개. 아마 100개쯤 될 것 같아요.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100개이고 텀텀이 그래서 텀텀이 제가 올릴게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 좀 있습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목적이지 이게 어떤 상용이나 실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기 연습 혹은 논리 연습, 그죠? 또 상상력 연습의 시간으로서 머식타, 머리 식히는 타임 에피소드 총 100개라 진행하고, 이번 첫 번째 주제가 초고속 자기부상 교통수단입니다. 초고속 그러니까 이제 자기부상은 마그레브라고 보통 이래요. 마그레브,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마그레브 앞자를 따서 마그레브라고 얘기합니다. 초고속 슈퍼 뭐 하이웨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잘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퍼루프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 남아프리카 출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미국인 기업가죠. 그분이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이때쯤 이런 초고속 수단에 대한 아이템을 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어떤 그걸 아이디어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부상의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전선이에요. 전선이고 전선에는 항상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장에는 항상 자기장이 따라 붙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패러데이의 오른손의 법칙, 뭐 왼손의 법칙, 플레밍의 법칙,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힘이 형성돼요.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석입니다.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동작하느냐면은, 하이퍼루프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쇠총 있잖아요. 고무줄 쇠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쇠총이 있죠. 이렇게 딱 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핑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데 이걸 이제 쇠총을 어디서 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위에서 쏘는 경우가 있고 우주에서 쇠총을 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쇠총을 지구에서 쏘는 경우와 그리고 우주의 무중력 공간에서 쏠 때의 이 경우,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주에서 무중력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기가 없는 공간이죠. 무공기 공간입니다. 뭐 중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에서 쏠 때의 거리의 차이점, 우주에서 쏠 때 훨씬 더 멀리 나가겠죠. 그죠? 하이퍼루프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쇠총이에요. 쇠총인데 이걸 당겨서 탕 쏘는 거예요. 쏘는데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 터널을 진공으로 만들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공은 아니고 진공과 비슷한 상태, 대기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래서 대기압이
낮아지게 되는데 지상에서 한 40km 정도 고도의 그런 대기압 정도로 진공 상태에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이제 아진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공과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터널에서 밖으로 뽑아내면 공기가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여기 있는 것이 마찰 저항, 공기 저항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주에서 새총을 쏠 때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줄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무줄처럼 뭔가 에너지를 실어줄 새총의 알에 에너지를 실어줄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자기부상입니다. 자기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제일 간단한 원리가 뭐냐니까 비슷한 그림이 어디 좀 있으려나요? 비슷한 그림이 예 여기 있겠군요. 이걸 보면 되겠군요. 여기 있잖아요. 이걸 하이퍼루프의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 있는데 튜브의 자석을 여기다 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갖다 대면 얘가 딸려오겠죠. 딸려오면은 자석을 뒤로 또 빼는 거예요. 그럼 또 딸려오겠죠. 또 뒤로 빼는 거죠. 그럼 또 딸려오잖아요. 이렇게 자석으로 쭉 당겨가지고 자석을 탁 놔버려요. 그러면은 자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가속도로 해서 탁 날아가는 거죠. 그게 하이퍼루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고무줄 대신에 자석을 써서 얘를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는데 그냥 튕겨내면 이게 멀리 안 나가서 그냥 멈춰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튜브 내부를 이렇게 아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공기 저항이 없어져가지고 얘가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공기 저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기는 좀 남아있잖아요. 조금 남아있는 공기는 역시 또다시 이 펌프를 이용해서 뽑아냅니다. 여기 보면은 펌프 있죠? 이걸로 이걸 돌려가지고 앞에 남아있는 공기를 뽑아서 밑으로 이렇게 뿜어내요. 밑으로 뿜어내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공중에 좀 뜨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마찰 저항을 없애는 거예요. 남아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무줄처럼 자석을 이용해서 얘를 당겨서 아진공 상태의 터널 내부로 던져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기 저항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게 되겠죠. 그런데 바닥에 마찰 저항은 남아있죠. 왜냐하니까 지구 위니까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력을 해결하는 게 밑으로 공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거기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 그 저 뭐 영미 팀처럼 마찰이 최소화되는 거죠. 바닥 뭐 마찰이 최소화되어서 얘가 공중에 약간 뜬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이퍼루프인데 그럼 이제 자석을 여기다 대줘야 될까?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 딱 자석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딸려오면은 자석을 또 뒤로 밀고 또 딸려오면 자석을 밀고 또 딸려오면 자석을 뒤로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쭉 당겨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역할이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이라는 거는 전기로서 자석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전기력선 속에는 자기력선이 항상 따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전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석으로서 여기 있다가 자석을 만들어줬다가 얘가 딸려오면은 얼른 끄고 앞에다 또 자석을 만들어주고 또 딸려오면은 또 얼른 끄고 그 앞에다 만들어주고 해서 일정 구간 2km면 2km, 3km면 3km 이렇게 당기는 거죠. 당긴 다음에 탕 나와버리면은 얘는 이제 가속도 딸려온 가속도에서 핑 다음 목적지까지 아무런 동력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글라이드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일종의 글라이드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그래서 하이퍼루프는 글라이드와 같다. 하이퍼루프 이퀄 글라이드. 글라이드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겨서 글라이더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얘를 끌어들인 다음에 공중에다 탁 놔버려요. 놔버리면 얘는 날개 항력만으로 이제 쭉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게 글라이더입니다. 글라이더 그림도 한번 볼까요? 글라이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라이더. 스펠링이 틀렸나? 글라이더가 안 뜨네요. 행글라이드 해볼까요? GLIDR 이군요. 그죠? 글라이더. 요게 글라이더입니다. 얘도 비행기가 당겨가지고, 당겨서 탁 두면은 자기가 혼자서 이제 착륙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날아올라요. 요렇게 혼자서 날아올라갈 수 있도록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글라이더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일종의 변종이고,
원래 글라이더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 올라가요. 비행기가 하늘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끌고 올라간 다음에 비행기가 얘를 넣게 되면은 얘는 날개 항력만으로 이제 착륙지점까지 천천히 날아가는 거죠. 그게 하이퍼루프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게 GLIDR. 근데 한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부상이 매그네틱인데 이것도 지금 밑에 문서 링크가 돼 있어요. 이것도 2012년도 경에 나온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원리도 굉장히 하이퍼루프에 비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도 좀 산박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니까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하이퍼루프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국에서도 나온 거예요. 아마 하이퍼루프보다 서너 달 뒤에 나왔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새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당겨가지고 탁 놓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냥 직진만 할 수 있지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된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진보되어 있느냐 하니까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고 한국에서 개발된 하이퍼루프 비슷한 이름을 이걸 박스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박스웨이 혹은 이거 이제 오픈 루프 그러고도 얘기를 하고 네 어쨌거나 이것의 차이점이 이제 하이퍼루프의 차이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얘는 직진만 돼요. 올리 직진 이건 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중단도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경로 변경 속도 변경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데 한국에서 만든 이제 오픈루프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간단하게 오픈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한국에서 만든 거고 이건 역시도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서 발표된 거고 이것은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속도를 마음껏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리 직진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심지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상하 다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엘리베이터처럼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좌회전, 우회전 뭐든지 다 가능하고 가장 재밌는 것은 주행 중에 결합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상당히 특징이 굉장히 강력한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있다고 합시다. 까지 노선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발한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했으면은 근데 그 중에서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대전에서 내리고 일부는 대전에서 하차하고 일부는 광주에서 하차하고 일부는 제주에 도착 이렇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기존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대전을 들러서 대전 사람들이 대전에서 내릴 사람들 내리고 다시 출발해서 광주를 들린 다음에 광주에서 내릴 사람 내리고 그런 다음에 제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열차의 작동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오픈루프는 그렇지 않아요. 오픈루프는 상당히 다릅니다. 얘는 서울에 출발해서 제주 가는 사람은 제주까지 넌스탑입니다. 서울에서 제주 가면은 같은 열차인데도 제주 가는 사람은 제주까지 넌스탑으로 가는 거예요. 광주까지 가는 사람은 광주 가는 사람은 광주까지 넌스탑이에요. 그리고 같은 열차 하나의 열차에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목적지에서 정차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특이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이 열차가 각각의 모듈을 하나의 열차가 다수의 모듈들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어서 각 모듈들이 주행 중에 분리되거나 결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모듈로 구성된 하나의 열차가 서울에 출발했을 때 대전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대전에서 내릴 사람들이 탄 모듈들만 딱 중간에서 분리되어 나와요. 끝이 아니라 중간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중간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대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은 역시 강주에서 강주 쪽으로 그 모듈들만 따로 분리돼서 나와서 하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듈들은 정차하지 않아요. 똑같은 속도로 시속 1200km면 시속 1200km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죠? 제주에서 서울까지 연결한다 그러면 시속 1200km면 제주 부산이 500km 좀 넘으니까 대략 한 20분에 도착하겠네요. 그죠? 그럼 그 어떻게 이게 원리가 동작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른손의 법칙과 왼손의 법칙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전기선의 방향과 자기력선의 방향, 나무위키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들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나 발전기의 동작 원리도 이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 핵융합 있죠. 우리 한국에도 핵융합 연구소가 있는데 핵융합 연구소에 쓰이는 토카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토카막이 자기력선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온도만큼이나 온도 1억 도 같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요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온도가 뭐 몇 천만 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웬만한 용기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용기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 이제 용기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력선으로서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토카막에 쓰이는 자기력선의 원리예요. 토카막, 핵융합의 토카막이나 새총이나 자기부상열차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발전기나 모터나 선풍기 뒤에서 돌아가는 모터나 거의 다 똑같은 원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 뒤에 있는 팬이나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마그네틱 인듀스드 커런트, 전류의 방향,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 그리고 모션 오브 펄스, 힘의 방향, 이게 오른손의 법칙이에요. 엄지손가락이 힘, 그리고 이 무슨 손가락이라고 그러나요? 집게손가락이 자기력선의 방향, 그리고 중지가 전류의 방향, 이렇게 딱딱 나눠지게 되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가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모듈이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어요. 이 박스 내에 이렇게 전기선이 있고 모서리를 따라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전류가 흐릅니다. 좀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전류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 모듈이 지나가는 터널 있죠. 이것도 역시 아진공 터널입니다. 아진공 터널도 역시 모서리를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게 되면 충력이 되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인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힘의 방향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 박스의 전류 방향, 이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줌으로 해서 얘가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혹은 심지어 위로 올라가거나, 지금 엘리베이터 상이잖아요.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전후 좌우가 다 조절이 되는 거죠. 하나의 모듈이. 그죠? 그리고 이 박스들이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이 모듈들이 여러 개 뭉쳐서 하나의 열차를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의 열차를 구성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얘들 둘이서 붙을 수도 있고, 만약 얘네들 이 면과 여기 있는 이 면, 서로 마주보는 면이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서로 상호 청력을 발생해 되어서 서로 분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은 얘는 상호 인력이 발생해서 서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속 1200km로 달리다가도 필경하다 그러면은 인력 상태를 청력으로 바꿔서 하나의 모듈만 전체 10개의 모듈 중에서 하나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빠져나와서 얘는 대전이나 광주로 가고 나머지들은 원래 속도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광주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광주에 도착했을 뒤에도 이 모듈들은 아주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마티즈 승용차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마티즈 승용차의 절반 크기밖에 안 돼요. 얘네들은 목적지까지 자기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 호수까지 자기 집 앞에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그대로 가서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엘리베이터와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초고속 열차를 합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너를 돌 때 어떻게 돌 것인가 모서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코너를 모서리를 다 깎아내서 모양이 타원형 약간 모서리가 타원형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너를 돌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력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 패널 모듈들 각각의 패널이죠. 외부 패널은 진공 상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터널 내부도 마찬가지. 터널도 진공 상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터널도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력선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전기가 흘러야 돼요. 그러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니까 초전도체라는 걸 씁니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도 흐를 때 마찬가지로 저항이란 게 있어요. 모든 물리 법칙은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한 가지 물리 법칙이 모든 현상에 다 관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습니다. 움직일 때 그게 이제 뉴턴의 법칙에 의한 거예요. 정지한 것은 정지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그 뉴턴의 제2법칙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도 마찰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선을 흐르면 구리선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러한 마찰저항, 전기의 마찰저항을 없앤 것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슈퍼컨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슈퍼컨덕터라고 하는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이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초전도체로서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핵융합연구소인 토카마하게 쓰이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는 마찬가지 요게 모듈이 진행해 나갈 때 터널 내부에 있는 공기 아진공 상태니까 공기가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메커니즘 그래서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메커니즘들까지 해서 그리고 터널 내부에 요것이 굉장히 어떤 지진이나 진동에 취약해요. 그래서 지진이나 진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터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 터널을 이중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외부 터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내부 터널이 또 있어요. 이중 터널로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부 터널과 외부 터널을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지지대에 의해서 지지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외부 터널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부 터널은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도면도 있고 도면에 각각의 부호들도 있고 그리고 역시 동작하는 원리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되어 있는 여러분 보는 화면 밑에 있는 거기에요. 여기 이제 이걸 보시면은 물리학적인 기초 지식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 그리고 플레밍의 법칙 그리고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의 원리 그리고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원리 청력과 인력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는 뭐냐니까 처음에 가속할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얘와 얘 사이에는 아직 속도가 높지 않으니까 바닥면에서 서로 맞닿게 되겠죠. 그럼 마찰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되고 부상하면서 이 바퀴들은
그냥 공중에 흩도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 청력의 세기가 높아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한 원리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도 대략 한 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특허 출원 문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과연 초전도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할바 그레이 방식의 연구 좌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기 부상 열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 원리 하이퍼루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인공핵융합연구소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연구하는 데 가장 핵심 요소가 토카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대부분의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상당히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머리 식히는 수준에서 타임으로 한번 관심 있는 이공계 계통의 과학고등학교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